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을 계속 제가 물꽂이 하는데 뿌리를 내린 모습, 꽂아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나무 가지치기 하는 모습과 더불어 물꽂이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벵갈 고무나무인데 지금 오랫동안 제가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물꽂이를 해서 듬성듬성 안 이뻐요. 그래서 더 가지치기를 이쁘게 꾸민다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금방 끊어낸 건데 끊어내고 이것도 지금 끊어서 우선 놓아보겠습니다. 이것도요. 과감하게 오늘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끊을까 합니다. 이거는 이 밑에 맞춤 풍성하게 하고 너무 크면은 좀 끊고 이것도 맞춰가지고 좀 끊고 과감하게 끊어서 가지치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내려놓고요. 이것도 조금 이만큼 이 정도 이 정도에서 가지치기 좀 과감하게 좀 큰 것을 얼마 없지 지금 다 벗겨버렸습니다. 걸쭉 이놈만 남겨놨는데 조금 여기도 좀 모양새 가꾸기 위해서 끊어버릴까요?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오게 하려고 지금 다 끊어버렸어요. 이제 올라올 겁니다. 나중에 올라온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끊어서 지금 바깥에 놨잖아요. 좀 크기 적당하니 해서 지금 이렇게 끊은 것을 되도록이면 45도로 각도로 이렇게 끊으세요. 물 뽑아 올리는 면적을 조금 넘게 해서 반뜨덕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이파리가 많은 것은 조금 잘라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파리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지금 꽃병인데 저거 바가지인데다가 물을 넣어서 이대로 이렇게 꽂아 놓기만 하면 됩니다. 물을 2-3일에 한 번씩 가려 주시면 됩니다. 수시로. 네, 뿌리 내린 모습 나중에 뿌리 내리면은 또 보여드릴 거예요. 뿌리 내리면은. 그래서 이것을 뿌리 내리면은 또 하나하나 심어서 새끼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에 담궈 놓으면 됩니다. 자, 고무 진액이 나오는데 한번 깨끗이 씻어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벵갈 고무나무 이 시간 가지치기 해서 깨를 벗겨버렸습니다. 이놈을 번식을 해서 이놈은 이놈대로 또 나올 겁니다. 이놈은 뿌리 내려서 또 번식하면 됩니다. 벵갈 고무나무 공기정화 식물 굉장히 이게 강하죠. 강해 식물 중에서 실내 식물 중에서 이 시간 가지치기에서 물꽂이 하는 모습까지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